공시지가를 꼭 알아두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때 집값이 아닌 쉽게 말해서 재산세와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걸 공시지가라고 해요. 제가 오늘 왜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댓글에 달씨님이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현재 실제 집값 시세가 아닌데 알아두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시지가를 꼭 알아두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이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냐 비과세냐 이렇게 산정을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나누어지거든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은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공시지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시지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풀로 검색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그냥 공시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공시지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가 뜨거든요. 접속을 하셔서 주거 형태에 따라서 확인 방법이 달라요. 빌라나 아파트 같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검색을 하셔야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빌라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나 여러 명이 사는데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 소유주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호실마다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 건물에 그 다가구 주택의 소유주는 딱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셔야 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개별 단독주택으로 보셔서 이렇게 검색을 달리 하셔야 되세요. 여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로 검색을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뭐 서울이냐 이렇게 찍어서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지도로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서 본인이 궁금하신 지역의 지번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그 위치에 해당 주소지에 공시지가가 나와요. 다시 홈으로 가서 개별 단독주택 이걸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든지 아니면 저희 그냥 전원주택, 단독주택들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거는 각 시군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시는 지역에 시를 들어가서 여기 구도 작성하고 읍까지 작성하고 그리고 지번을 마찬가지로 지번을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에 공시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지번까지 입력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까지 안 들어오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구분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주택, 원룸투룸, 뭐 상가 이렇게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도도 내가 보고자 하는 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찍으시면 이렇게 전체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다 떠요. 아파트별로 아파트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단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단지 정보 옆에 시세 실거래가가 뜨고 그리고 동호수 공시가격이 뜨죠. 이거 시세 실거래가는 현재 얼마 정도에 팔렸다 이런 게 뜨는 거고요. 기간별로 동호수 공시가격을 저희는 지금 공시가격이 궁금한 거잖아요. 공시가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층별로도 호수별로도 다 공시가격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층수에 한번 공시가격이 궁금하다
이러면 공시가격은 8,740만원이고 그리고 보유세가 13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유세까지 뜨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얼마이고 보유세는 얼마 정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시느냐 없냐를 판가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공시가격 확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알면 정말 간단한 건데 모르면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하지? 뭐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은 검색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인터넷에도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나 궁금한 게 생기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저한테 댓글이나 그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그런 거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댓글이랑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그닥TV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